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SK가스, 사마페인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카뮤 ENC, 한섬, 한국 맥널티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SK가스, 빅히트, 네이버, 한국 맥널티, 바이오다인, 종근당, 우성사료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가봅니다. 종근당 바이오, 바이오다인, 신세계, 빅히트, 코오롱 플라스틱,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어있고요. 우성사료, SK가스까지 담았네요. MTN에도 한국 맥널티 들어있습니다. 아프리카TV, 티웨이 항공, 코오롱 플라스틱, 경부제약, 종근당 바이오, 신세계 인터내셔널, 빅히트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이요? 예. 아, 바로 추천주 들어가는 겁니까? 아, 일단은 예. 네, 한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섬이요? 네. 한섬 같은 경우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종목별 투자 수급을 보면 오늘같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유입된다는 것은 강력하게 매도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 수급이 한섬만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상승력이 유지가 될 모습이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조금 보더라도 한섬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1조 1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조 9천억으로 지금 주가 대비 한 10% 정도를 더 올라가야 본연의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야지 본연의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 매출액을 조금 보면은 예. 한 5.1% 감소한 1조 1,959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1.9% 증가한 1,021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커머스 채널 매출 비중이 18% 성장을 하면서 조금 영업이익을 이끈 상황이 되었고요. 이커머스 채널이 수익성이 높아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영업이익을 이커머스 채널 쪽에서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올해 초 현대백화점 출점과 하반기 화장품 사업 진출로 그동안 정체였던 외형적 성장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섬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수 변동 속에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려내야 하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섬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까요? 그렇죠. 한섬은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도 한 16,000원 대비 4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서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는 종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기존에 상승력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섬같이 좀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기존에 좀 상승력이 좀 나왔던 종목들 중에 그나마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고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받쳐주는 기업을 노리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한섬은 1.9%대,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4만 200원의 지금 강세 흐름이네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신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네, 예. 최근에 일단 이 네이버와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 계약을 했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 관련 최대 수혜주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이제 신세계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세계 그룹 신세계 그룹이 보유한 이 1,500억 원 규모의 이마트 자사주를 네이버한테 양도를 했고 예. 또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1,000억 원어치를 또 네이버에 양도를 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3대 주주 지분율 2.96%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네이버와 신세계는 이용자가 네이버 쪽에서는 한 5,400만 명 그리고 신세계는
2천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양사 이커머스를 활용한 이 플랫폼 성장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마트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 3곳과 그리고 7,300개 지역 이상 지역의 거점을 활용해서 이 전국 단위의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이 배송 파트너와 2~3일 안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로 지금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의 이 쇼핑 라이브 기술 그리고 웹 오리지널 콘텐츠 역량 이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품 기획력을 결합을 한다면 쿠팡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최강 연합군이 탄생한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신세계 주가가 살짝 지금 고점을 찍고 조정 국면으로 살짝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3월 3일부터 3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강력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력하게 다시금 빠져나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적정 분할 매수 단가가 한 27만 원 정도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만 3천 원 정도 라인부터 26만 4천 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갖고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33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만 7천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좀 그래도 눌림목이 더 나와야 되네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려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뭐 잡게 된다면 아주 조금 약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약하게 잡고 예. 제가 이제 언급드린 가격에서 조금 강력하게 잡는 그러한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이 신세계 같은 경우도 순자산 가치가 3조 3천억입니다. 지배자본 총계가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가야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3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뭐 둘 다 담으면 좋겠지만 신세계와 네이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이버는 이미 상당히 많이 고평가입니다. 고평가됐기 때문에. 한 9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세계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은 상황이고 모든 모멘텀이 다 주가에 녹아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익적인 측면, 앞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신세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그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신세계, 지금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SK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SK디스커버리가 이 SK가스 발행 주식 한 5% 정도인 46만 1,512주를 주당 10만 9천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공개 매수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일단 10만 9천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10만 5천 원의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조 8천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600억 원으로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가야 이제 본연의 순자산 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20만 원대이지만 현재 이제 이런 이제 유틸리티 섹터들이 조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액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NG, LPG 복합화력발전소를 2024년부터 상업가동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SK가스가 출자한 LNG 터미널,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이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2024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이 LNG, LPG를 통한 이 수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이미 이제 SK그룹이 그룹적인 측면으로 가장 많이 이 수소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SK가스도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지난해 10월이었죠. 지난해 10월에 LNG와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 스완 2.0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수소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SK가스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불안하지만 접근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더니 계속해서 뭐 10%, 11%대 지금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가스 모회사죠. SK 디스커버리 공개 매수 소식의 강세 흐름이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만 5천 원 선 흐름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장세 속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뭐 가격적인 전략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예. 해도 일단은 지금 10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뭐 약하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강하게 잡는데 그 내려왔을 때 강하게 잡는 자리가 대략 9만 9,500원에서 3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강력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절반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1만 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뚫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스트레이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12만 천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대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보유 비중을 계속적으로 홀딩해가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가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2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